여름철에 올라오는 피지나 개기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남자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사실 보기에도 뭔가 만지기 싫고 지저분해 보이지만 여드름 폭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 피지와 여드름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조금 루틴들이 뭔가 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디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진짜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확실하게 한번 짜자 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일주일에 딱 한두 번 여러분 이거 똑같이 해주시면 확실하게 피지를 좀 잡아줄 수 있는 루틴으로 한번 짜봤거든요. 자, 일단 여름철에 우리가 유전 터지는 걸 좀 줄여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미 올라와 있는 기름을 잘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여러분 집에 돌아오셔서 뭐 선크림 지울 거 아니야, 밀크 오일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클렌징 폼을 저녁에 쓰실 때 일반 쓰시는 약산성 폼이 아닌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쓸 겁니다. 딱 요 제품을 쓸 거예요. 마녀공장 퓨어앤딥 클렌징 폼.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피부에 순한 약산성을 쓴다고 하지만 여름철에 기름이 많이 올라왔을 때 약산성 세안제만으로는 기름 세정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뭔가 충분히 피지를 씻어주지 못하고 계속 그런 게 누적이 되면서 기름이 점점 쌓이게 되는데, 일주일에 기름 정말 많으신 분들은 두 번, 그냥 평균적으로 좀 피지 신경 쓰인다 하는 분들은 한 번 정도만 요 세안제로 한번 세안해보시면 확실히 조금 더 산뜻한 여름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 올영 직원 컨텐츠 할 때 양파님이 나와주셔서 요게 이제 그 알칼리성 클렌저의 좀 기준이 되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만큼 사실 올리브영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잘 쓰는 제품인데, 거품 당연히 잘 나고요. 썼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너무 자극적이진 않으면서 기름을 깔끔하게 가져가주는 그 선을 되게 잘 지켰어요. 손에서 거품 내가지고 꼼꼼하게 씻어주고 찬물 말고 미온수로 잘 헹궈주는 게 첫 번째 루틴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일단 낮 동안 쌓였던 피지들이 한번 좀 말끔하게 씻겨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로 세안을 일단 간단하게 마쳤으면 두 번째, 바로 클레이 마스크입니다. 우리 채널을 정말 오랫동안 추천하는 아이템인데 이 클레이 마스크보다 자극은 그래도 덜하면서 피지 제거 효율이 잘 나오는 제품이 잘 없습니다. 오늘 제품은 이즈엔트리 머그워터 카밍 클레이 마스크. 제가 2년 동안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추천했는데 이번 초여름에 약간 품절이 떠가지고 얘가 이게 품절 나는 동안 다른 클레이 마스크 써보자 라고 하면서 5개 정도는 또 추가 구매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가 제일 그는 사용감이나 가격대나 이런 것들이 제일 무난하더라고. 클레이 마스크라는 거는 피지를 조금 더 깊숙하게 흡착을 해주고 모공을 통해서 피지가 조금 더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확실히 얘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 사용을 해주시면 정말 피부가 뽀송뽀송해지고 뭔가 좀 더 숨을 잘 쉬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즈엔트리 제품은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하진 않으면서 여기 들어있는 이제 쑥성분 같은 걸 통해서 살짝 진정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두루두루 쓰시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나오는 것도 위생적으로 너무 좋고, 예, 세안제 이제 이걸로 세안한 다음에 손에 짜서 두둑히 펴 바르고, 이게 너무 얇게 바르면 금방 건조해지거든. 그래서 조금 두둑하게 양을 올려주신 다음에 그냥 15분 정도 기다리면 얘가 조금 마릅니다. 그럴 때 이제 물로만 씻는 거예요. 또 폼클리닝 쓰면 피부 너무 자극되니까 미지근한 물로 한번 쫙 씻어내주면 진짜 내 피부가 언제 이랬지 싶을 만큼 정말 정말 뽀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제품을 딱 써주면 피지는 진짜 말끔하게 한번 정돈을 해준 거야. 그리고 플러스로 각질 제거까지 해줬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도 들 수가 있을 거야. 너무 좋잖아. 근데 두 개로 끝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클렌징 폼이랑 클레이 마스크 두 개 다 피지를 이제 제거해줬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많이 건조해져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건조한 피부를 그대로 냅두게 되면 피부에 너무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그 건조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피지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번에 보통 마스크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피디님이랑 마스크팩 너무 귀찮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위에 알로에 젤을 바를 겁니다. 아로마티카 수딩 알로에베라 젤. 일단 정말 대용량으로 푹푹 짜서 쓰기 좋은 그런 알로에 젤이고, 알로에베라의 추출물 96%에 여기에 뭐 피부 자극이 줄 수 있는 뭐 에탄올 이라든지 너무 그렇게 복잡한 첨가물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순하게 그치만 쿨링감을 확실하게 쓰실 수 있는 알로에베라 젤이고, 얼굴에 진짜 이렇게 많이 발라도 되나 싶을 만큼 두둑하게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수분 공급과 진정의 목적도 있지만 열감을 낮춰주는 게 피지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피부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안 들어보셨으면, 열감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알로에 젤만큼 여름에 간단하게 열감 빼줄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에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리 내가 시원한 데 있더라도 여름에 피부 열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폼클렌징부터 시작하는 루틴도 집에 오자마자 바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어쨌든 이 알로에 젤을 두둑히 올려놓은 다음에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고 여러분 쓰시는 로션이나 수분크림 한 번 더 발라주는 걸로 이 루틴을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로에베라 젤 발랐는데 이게 흡수가 너무 안 돼, 너무 많이 발라서, 그러면은 한번 그 두둑히 올린 알로에 젤을 좀 시원한 물로 가볍게 씻어내고 그 다음에 로션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충분히 열감 빼는 거랑 수분 공급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틴 하셨을 때 가격대가 그래도 한 3만원 안짝? 그리고 시간은 한번 했을 때 한 15분 정도면 할 수 있거든요. 비교적 덜 귀찮게 이렇게 해보시면 확실히 뽀송뽀송해지면서 피부도 좀 시원해지고 상쾌해지실 수 있는 그런 루틴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그냥 얘기하면 너무 좀 무책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런 거 쓰다 보면은 뭔가 나랑 안 맞나 싶은 부분이나 조금 더 효과를 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
생각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것까지 딱 참고하면 좋은 포인트 세 가지를 딱 말씀드릴게. 책임을 져드릴게. 자, 첫 번째, 이 루틴을 했는데 피부가 너무 빨개지거나 뭔가 자극받는 느낌이 드는 경우, 그런 분들이 이 루틴을 살짝 멈추셔야 됩니다. 피지 제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피부에 조금은 자극이 돼요. 이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리예요. 근데 내가 지금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인데 피지 뽑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피부가 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 알로에베라 젤 정도는 써도 되는데, 피지 제거 루틴은 오히려 보습을 조금 잘 챙겨주면서 기다려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두 개 썼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 알로에베라 젤을 올려놓고 좀 두드리다 보면 피부가 빨개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알로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알로에베라 젤 물론 국민템이고 너무너무 좋은 성분이지만 그런 분들은 이 알로에베라 젤 대신에 쓰실 만한 젤을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근데 웬만하면 이거 맞을 거예요.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고, 세 번째,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했는데도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점점 더워질 거고 앞으로 원체 지성이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 일단 첫 번째, 들고 다니시는 기름종이 무조건 들고 다니세요. 예전에 추천드렸던 해설인에서 나오는 기름종이 기름 제거해주면서 너무 뽀송뽀송하게 만들지 않아서 괜찮고, 두 번째, 생활습관. 유제품 단 거 많이 먹고 잠 제대로 못 자면 피지 분비 폭발합니다. 밤새서 막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러면은 아침에 막 블랙헤드 터져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원리거든. 그래서 생활습관적인 거 두 번째로 점검해보시고, 마지막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양제, 판토텐산이라는 영양제가 있어요. 비타민 B5 성분으로 이게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면서 피지 분비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올여름에 지금 챙겨 먹고 있는데, 피지 분비에 고민 있으시다면 한번 요거까지 챙겨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실 그냥 요 세 개 제품 루틴으로 효과 많이 보실 거거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혹시나 조금 뭔가 말씀드린 요런 포인트들이 생긴다면 요런 것까지 참고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이제 6월 말인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많이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요 루틴 따라 해보시고 훨씬 뽀송뽀송한 피부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